코로나 이후 청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은 청년들의 삶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동래구가 지역 협동조합 리본과 공동으로 청년 건강 신호등 프로젝트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 회복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공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동남지방통계청이 코로나19 확산 전후 청년들의 생활상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우울감은 1.2%, 스트레스는 2% 증가했고 자살률도 늘었습니다. 이런 수치가 말해주듯 최근 청년들에게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을까? 지난 5월 동래구는 부산시가 주관한 청년 프로젝트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년 건강 신호등 프로젝트 사업으로 부산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또 취업난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사회하고 단절돼서 우울감 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몸과 마음에 그 활력을 찾고 건강해지자 하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월 2, 3회 모여 심리 전문가와 함께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온천천 일대에서 체력 강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짐에서 시작했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청년들에게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싶은 청년 건강 신호등 프로젝트. 청년 스스로 자립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부분에서 세분화된 심리 상담도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저희가 이제 각각에 다 지금 뭐 성격 검사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처음엔 초기에는 이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집단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각그 기호별로 나눠서 소규모로 그룹 상담해서 3명에서 4명 정도로 그룹을 6개 정도로 쪼개서 진행하려고 후반기에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청년 건강 신호등 프로젝트는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며 사례 관리와 분석을 통해 참가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동래구는 이번 청년 건강 신호등 프로젝트 사업 이외에도 꾸준히 청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